안녕하십니까. 보건용 기아입니다. 16시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경기 서부 내륙과 경북 북서 내륙, 경남 동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으며 이 빗방울은 저녁 전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아침 9시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서 한기를 동해상으로 남하시켜 동해안과 남해상에는 동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전국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온도눈과 고도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825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해상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에는 구름 많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바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륙에는 약한 온도구를 위치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겠으므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일기도입니다.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크게 영향을 주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그 후반에 오후 들면서 점차 구름 많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해상일기도입니다. 남해상으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오늘과 내일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반은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